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옵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의 세례, 물 세례이죠.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생활,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가 되었든 뭐 기도가 되었든 교회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행하셔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성령께서 강림하심을 통해 교회가 태동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지금까지 그 복음이 유지되고 전수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귀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도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고 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그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그 사역의 장이 더 넓어지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보세요.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람의 사역을 보고서 더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르쳐 줄 때,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혹은 열심 때문에 교만하여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아볼로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가르치는 자와 또 배우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만나게 되고 또잘 전수하고 잘 받아들여서 그의 사역이 더욱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갈 때 추천서, 뭐 격려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를 격려하고 또 추천하고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증명하여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로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인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만났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고 또 추천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허용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하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능들이 있었죠. 언변이 좋은 것이 더 크게 확대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하였던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훨씬 더 이제는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되는 것이죠. 또 열심히 있었던 성품들, 그 열심을 가지고 더 사역하니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이제 이 초대교회에 아주 귀중한 또 유익이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혼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추천하고 서로 도와야 함께 더불어 사역하게 됩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말주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고 또 열심히 충만하다 할지라도 다른 사역자의 도움이 없다면 그는 결코 혼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다른 사역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또그 옮겨갈 때에 함께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통해서 또 격려함을 통해서 추천함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 누구나 조금씩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런 것을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19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역시 그 지방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 그 사람들은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요한이 자신이 그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자신 뒤에 오는 자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또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반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온전한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한 무지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이 복음에 대한 충분한 또 확신적인 그런 믿음이 아직 갖추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죠. 신학교 시절에 전도의 이론과 실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전도의 이론과 실제.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실제 실천을 이제 하는 겁니다. 한 학기 내내. 그러면 전도 보고서를 쓰는데 한 학기 동안 10명에게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고서로 쓰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죠.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도 폭발의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데, 전도 폭발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은 반복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 있어. 확신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도 사실은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점검하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가서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증거하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어찌됐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이 구원의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복음이 살아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가 속한 구역 안에, 또 기관 안에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이 살아있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그것으로 충분한 또 온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의 놀라우신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